다른 영상에서 F 약식 코드를 알려준 적이 있지. 편하고 빠르게 잡기 좋은 코드이긴 한데 이 형태로 다 연주할 수는 없어. 기타가 길쭉한 악기이기 때문이야. A코드를 치려면 5에서 7프렛까지 올라가고 B코드를 치려면 7에서 9프렛까지 올라가. 손의 이동이 심해서 연주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리가 나서 곡에 따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한 가지 형태를 더 알아두자. C코드를 잡고 플랫7을 추가해서 C7을 만들자. 1번 줄을 소리 나지 않게 뮤트. 코드 형태 완성! 기억해 둡시다. 1번, 6번 줄이 없다 생각하고 F 약식 코드처럼 옮겨 다니면 된다. 두 칸 옮기면 D7. 같은 이름의 바레 코드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리가 나며 바레가 없어 부담도 줄지. 더 옮겨보면 E7. 더 옮기면 F7. 이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코드 형태이지만 가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남발하면 안 돼. 세븐스 코드에 포함된 플랫7 때문이니까 연주하면서 곡의 분위기에 맞게 활용해보자.